안녕하세요. 삼성디에스입니다. 와우. 디에 티타임. 드디어 합니다. 이렇게 봐도 하면서 여러분 보는 게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싱글 나란히 나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런 여러분 좋아할 만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낼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Yes. 지금은 먹는 차는 V차예요. V수차. 제가 이게 V차도 수차랑 승차가 있는데 수차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좀잘 맞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원래 차는 좀 오후쯤에 많이 먹는데, 근데 오늘은 이런 기회 통해서 한번 그냥 차 마시면서 편하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댓글 좀 볼까요? 일단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이번 앨범에 대한 질문과 아니면 그냥 편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 솔로곡 활동은 안 해요. 근데 좀 많은 컨텐츠 찍어서 충분히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대해도 됩니다. 니노 용기, 안경 용기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니노 진짜 마지막에 삥 하는 거 진짜 분명 뻥 터졌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디너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해서 너무 좋다. 아쉬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아는 형 개인 그런 아티스트 같은 곳이에요. 네, 그형 통해서도 좀 많이 공부하고 다도에 대한 저에게도 정말 많은 지시 알려주시고 정말 좋은 형 하면 있어요. 이 뒤에도 다형 소장하는 거예요. 엄청 멋지죠. 제일 좋아하는 차? 저는 사실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도에 대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차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차 먹어봐야 어떤 거제 스타일이고 어떤 거 어떻고 약간 좀 그때 알것 같아서 지금 사실 다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먹는 게 소차, 부위차, 소차. 오늘 패션? 그냥 투 입었어요. 뭘
없어요. 오늘도 머리 이런 거는 사실 오늘 어떤 스케줄 하고 왔어요. 그냥 그 스케줄 어떤지 나중에 여러분 볼수 있는데, 그래서 머리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여러분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저녁 먹었나요? 한국어 버전 한번 불러볼까? 잡고 싶지만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Yeah, yeah, yeah. Oh, yeah. Hey, 알쏭달쏭 눈빛으로 궁금하게 해. 마주보면 커지는 물음표 두 개에 구라우식한 척해도 마음은 켰던 채들 여주기의 멜로디로 내 마음 아랑전 좀 1, 2, 3, 4, 5 2, 2, 3, 4, 5 3, 2, 3, 4, 5 Baby I'm ready for you 너랑 나란히 손 잡고 싶지만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Oh baby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다 주고 싶지만 나는 왜 네 앞에 서면 말을 못할까 Yeah Do you hate me? 나나 Yes 여러분 이번 나란히 춤을도 많이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안무 좀 어려워서 저는 쉬운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인트로에서 오늘 도겸이랑 디케랑 티터에서 올랐잖아요. 그거 여러분 많이 따라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알려줄까요? 너랑 나란히 손 잡고 싶지만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그리고 뒤에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춤을 추면 됩니다 네, 정말 쉽죠? 네, 틱톡에서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날씨 살짝 좀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항상 옷을 잘 챙겨 입고 감기 제일 가르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생일인 사람들의 생일 축하해요. 저는 오늘 엄청 따뜻하게 입었죠. 한 번 더? 그러면 더 천천히 할게요. 너랑 나란히 손 잡고 싶지만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Yeah, yeah, yeah 엄청 쉬워요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요즘 사실 일을 좀 다시 바빠져서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서 준비할 거 있어서 항상 뭐 작업하고 뭘 하고 몸을 건강 관리하고 뭐 건강은 항상 관리 늘 쉬면은 건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 그런 배워야 될 것도 배우고 그리고 뭔가 요새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세상도 알면서 제 마음이 점점 좀더 넓어지려고 노력보다 즐겁게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냥 그런 많은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요새 듣는 노래, 저는 최근에 자스틴 비버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매일매일 자스틴 비버 노래 들고 막 혼자 춤을 추고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최대한 밤에 차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안에 카페인이 좀 있어서 여러분 먹는 차 아마 좀 그렇게 오래된 차 아니다 보니까 안에 카페인 좀 많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못 자요. 제가 오늘 먹는 거 2006년 거 수차기 때문에 카페인 덜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책을 읽죠. 시집 많이 읽어요, 시집. 근데 뭔가 딱 하나 정해지는 거 없고 저는 사실 집에 있는 책들이 다 선물 받는 책이에요. 예전에 팬분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제 주변 사람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선물 주고 그리고 뭐제 선생님들이 한국어 공부해라 막 책을 또 주고 그냥 집에서 막 쌓이면서 그냥 기분 따라서 봐요. 그리고 뭔가 비올 때나 아니면 쉴때 그럴 때 책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런 에너지를 존경하면서 뭔가 여러분한테 더 좋은 에너지 좀줄수 있게 항상 총장하고 있습니다. 팔찌 사실 이 팔찌는 조금 친구 조안해 줬어요. 이번에는 쑤띠 때문에 저도 쑤띠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이게 조금 그런 문화 있어요. 빨간색 쑤띠면 빨간색을 많이 입어야 뭔가 좀안 좋은 기운을 많이 끼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엄마와 그리고 조금 팬분들도 아 빨리 빨간색 껴 그래갖고 이제 친구 보내줬어요. 차 마시는데도 까먹고 있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찍을 때 멤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마 나중에 비하인드 보면 멤버들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인해주세요. 오늘 초록색 바지 입었어요. 초록색.
그렇죠. 뭔가 봄이니까 뭔가 그런 봄 기운을 하고 싶어서 네, 저것을 봤지. 그리고 신발 핑크색. 손가락 하트, 하트. 네. 이번 나와서 마지막 한잔 먹고. 네, 이번 여러분 제 나란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서 한번더 감사하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은 컨텐츠 있으니까 좀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에너지 여러분한테 항상 주고 싶고 이 노래도 여러분 힘들 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조금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DAT 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우리 또 봐요. 잘 자요.